냄비는 작고 손은 커가지고 지금 이사만 이렇습니다. 양파까지 썰어 넣으니까 진짜 냄비 넘칠 것 같아요. 한 조각에 1인분이라서 저는 3인분 세 조각 넣어줄게요. 그리고 스토리지 보드라고 오늘의 집에서 랜선 집들이를 보는데 어떤 분께서 이거를 현관문에 자석으로 이제 걸어 두셨더라고요. 뭐 열쇠 같은 거, 간단한 소지품들, 카드키 같은 거 넣어서 걸어 두려고 따라 샀습니다. 벽에 박아서 쓰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나사도 왔는데 저는 저희 집이 아니라서 못 걸고요. 자석 사서 이제 문에다가 걸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석 사야 돼가지고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자취방이 굉장히 엉망인데요. 왜냐하면 어제 룸메 언니랑 피자를 먹다가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검지랑 중지 합친 크기의 두께의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언니랑 저랑 멘붕이 돼가지고 바퀴벌레 막 피하면서 잡으려고도 시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어요. 바퀴벌레 때문에 막 난리가 났을 때 집이 너무 더럽고 짐이 많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더 들었거든요. 걔가 날아도 다니고 막 벽도 타고 그랬는데 책이라도 던져서 잡으려고 치면 이런 걸거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진짜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여기서 자취방 짐을 더 간추리기로 했고요. 제가 또 요새 신박한 정리라는 예능을 또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짐도 좀 버릴 거 버리고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집에서 당장 이사를 나가고 싶은데 계약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최대한 빨리 이사 나갈 수 있으면 이사 나가고 싶어요. 바퀴벌레를 극혐하는 사람이라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 멘탈이 좀 나가 있었거든요. 바퀴벌레가 출몰하고 3시간 동안 그 개 이동 경로를 다 봤거든요. 침대 밑이랑 이런 데도 다 지나다녔고 장판 틈새 뭐 이런 데로도 싹 다 지나다녀가지고 진짜 이 집에서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업체를 불러가지고 사장님이 바퀴벌레를 제 눈앞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까지 싹 다 보여주시고 약 작업이랑 소독 작업까지 싹 다 해주고 가셨는데 크기가 너무 커서 좀 혐오감을 줄 뿐이지 번식력은 낮아서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는 하셨어요. 멘탈이 지금 환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락스 소독제 이용해가지고 소독도 하고 청소도 좀 하려고요. 설거지 새로 싹 다 하려고 싱크대에 담아놨고 여기 싱크대 하부장에 있는 것도 싹 다 지금 꺼내는 중이에요. 메디록스로 겉에 다 닦아내고 정리까지 마쳤어요. 그 상처를 치료하고 먹을 것을 준비해라.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쓰리오플 단 하루도 허투루 보냈었어서 아침부터 커피 내려서 먹으려고요. 인텐소 1, 2 캡슐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번에 장만한 1, 2 캡슐 머신입니다. 지금 뭐 3.3인가? 아무튼 새로 나온 모델인데 이거는 구형이에요. 3.2 모델. 친구들이 네스프레소 팔고 1, 2 샀다고 엄청 뭐라 했는데 저는 이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딱 제가 원하던 느낌이에요. 이 블루블루 깔맞춤. 잠시. 어렵다 어려워. 새로 산 지 얼마 안 돼갖고 마이어를 씁니다. 바닐라 라떼 해놓으실 건데 바닐라 라떼 레시피. 캡슐 넣고 추출 후 우유와 바닐라 시럽은 넣고 만든다. 예스. 커피 내리면 이렇게 사방팔방 다 튀어요. 우유 많이. 시럽 많이. 배송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이 오징어로 오징어 볶음 만들어 먹으려고요. 오징어 볶음 양념장 재료예요. 물엿, 참치액, 이술, 진간장, 후추, 설탕, 참기름, 양파, 참깨, 고추장, 마늘, 청양고추, 고춧가루, 인스타그램 마카롱 여사님 삼겹볶음 레시피대로 만들 거예요. 집에 다진 마늘이 다 떨어져서 그냥 마늘 좀 빻아가지고 넣었어요.
오늘 점심은 오징어 볶음. 와, 진짜 맛있겠다. 그죠? 난 밥이 넉넉하니? 왜 안 먹어? 먹어봐. 이슬음. 이슬음. 자주 해서 구입한 베이킹소다예요. 요거 넣어가지고 삶아줄게요. 요 냄비는 파스타 냄비인데 이제 행주 삶으려고 행주한테 양보했습니다. 조물조물 해가지고 20분 정도 삶을게요. 총님께서 직접 뛰고 그냥 입고 있었다.